일단 쇠고기는 먹어야 된다. 고기 먹어도 괜찮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네. 그러면 그 고기 뭐 양이라든지 뭐. 뭐 고기도 뭐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삶아 먹을 수도 있고. 아, 삶아 먹어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전혀 구워 먹지 않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조리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굽다 보면 태우게 되는데 그 네. 태운 고기를 먹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고기에도 무항생제 고기를 그러니까 질 좋은 고기 그런 그 이제 면역 치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거는 그 표준 치료의 한 과정인 거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표준 치료 끝나고 이제 면역 치료하는 건가요? 그럼? 면역 치료는 네. 이것도 영양제와 마찬가지로 환자 본인의 선택이고요. 네. 영양제도 네. 자기가 더 낫고 싶어서 먹는 거잖아요. 면역 치료도 환자가 좀 더 전이와 재발을 예방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면역 치료라는 거는 요양병원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치료들을 얘기하는 건데 네. 가지 말라고 하시죠.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가지 말라? 근데 면역 치료가 정확히 뭐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치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고주파 온열 치료라고 해서 아, 몸의 온도를 네.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고압산소 치료해서 산소 통에 이렇게 들어가는 치료도 있고 이렇게 또 면역 주사 네. 그런 거 이제 많이 맞으시거든요. 배로 이렇게 맞기도 하고 비타민 C를 정맥 주사로 맞기도 하고 비타민 D 주사도 맞으시기도 하는데 아까 그 영양제 얘기할 때 제가 비타민 D는 꼭 드시라는 얘기를 못 드렸는데 네. 그거는 교수님들도 인정하시는 영양제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이제 암 예방에 좋다기 네.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도 비타민 D는 꼭 드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보고 생각이 났는데 네. 그러니까 D 수치가 60 이상이 되면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일반인들은 40 이하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수치가 돼서 뿌듯했죠. 그러면 작가님께서 면역치료 안 받으신 건가요? 저는 네. 요양병원에는 못 갔고 네. 애가 어려서 입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요양병원에 가지 못해서 그것도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면역치료를 이제 요양병원에 가야 정말 좀 되게 많은 면역치료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진 못하고 그냥 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고주파 온열 치료라든지 비타민 C 주사 이런 것들은 좀 했었죠. 지금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좀 네.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딱 표준 치료 끝나고는 많이 했었어요. 그럼 면역 치료 해보신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거는 이건 효과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어려운 게 이게 뭐 하고 나서 몸이 엄청 좋아지고 그러면 다들 하겠지만 몸에 확 반응이 오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심리적인 것도 크고 네. 비타민 C 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맞을 때 좀 힘들어요. 그 몸이 막 추워지거나 이렇게 주사 혈관통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도 다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데 네. 막 이런 치료들 다 해야 될 것만 같고 약도 막 다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결론은 제가 이걸 평생 할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을 제가 많이 먹을 때는 20개 이상씩 먹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약만 먹다가 배불러죠. 배불러요. 네. 근데 일단 비싸기도 하고 네. 그리고 너무 약 챙겨 먹는 것도 일이고 좀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 하려면 운동이 그러니까 답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제나 면역 치료는 부수적인 거고 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아 놓고 열심히 가서 그것만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생활 습관을 먼저 바꾸고 그거는 되게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의미는 그 전에 나의 생활 습관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에 그렇죠,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내 몸에 그 암세포가 살기 어렵게 만들려면은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까요? 쉬워요. 아까 네. 계속 얘기한 건강한 네.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마음 관리 긍정적으로 하는 거
심리적인 게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아, 스트레스가 만병의 질환이야 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그걸 그냥 간과하기 쉽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코로나에 결국은 걸렸었어요. 네. 이제 요새는 뭐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이 없겠지만 근데 한참 이 표준치료 마치고 코로나 걸릴까봐 엄청 조심했을 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암 환자들은 더 그런 질환 조심을 해야 하니까 네. 근데 제가 가족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었고 이렇게 간신히 막 그때 막 영양제 엄청 먹고 안 걸리려고 무수히 애를 쓰면서 음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전화 한 통을 받았거든요. 그러고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온몸이 갑자기 확 정말 이상한 반응이 싹 오더니 바로 증세가 나타나면서 이제 양성 판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발현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있었겠죠. 잠복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근데 그 면역 체계를 무너뜨린 건 스트레스. 그게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가 굉장히 크게 그럼요. 그 방사선 치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방사선 치료할 때 이제 옷에 잉크가 묻어날 수 있으니까 어두운 색 옷을 입는 게 좋다. 그 부분을 제가 책에 이제 썼었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면 처음에 가서 이렇게 모의 방사라고 해서 어떻게 방사할지 설계를 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잉크 그려요. 펜으로 그리는데 그게 막 흰색 티 같은 거 입고 가면 다 묻어나기도 하고 브이넥으로 이렇게 또 저는 여름에 방사를 하필 해서 만약에 좀 많이 파인 옷 입으면 다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냥 이게 소소한 팁이긴 한데 좀 어두운 색깔, 어두운 계열의 색깔 옷 입으시고 처음에 가실 때 그거 하실 때 그리고 원피스보다 그냥 입고 편하기 쉬운 거 왜냐면 바지만 있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뭐 이제 병원에마다 다르겠지만 위에 갈아입어야 되는데 바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빗도리는 입고 바지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은 끝나고 탈의실에서 항상 보습제를 발랐어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방사하고 나면 이거 뭐야 한 거야? 막 이래요. 그냥 5분 동안 누워있다가 나오는 건데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열감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엔 조금 이제 심한 경우에는 피부에 그 화상이라든지 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항상 보습제를 이제 발라줬고 알로에 겔 같은 거를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보습제가 더 좋다고 합니다. 알로에 겔은 좀 수분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더 건조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암 환자의 식습관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항상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고기가 항상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분도 있고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뭐 하는 분도 있고 뭐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고기를 잘 먹어라 이런 얘기도 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작가님의 결론을 갖고 계시죠? 그거 있죠. 네, 그거 말씀해 주세요. 고기 어떻게 해야 돼, 고기? 적절한 살코기를 먹어야 된다. 고기 먹어도 괜찮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네. 그러면은 그 고기 뭐 양이라든지 뭐, 뭐 고기도 뭐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삶아 먹을 수도 있고. 아, 삶아 먹어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전혀 구워 먹지 않고 그런 건 아닌데, 조리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굽다 보면 이제 태우게 되는데 그 태운 고기를 먹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고기에도 무항생제 고기를 그러니까 질 좋은 고기 그런 항생제를 쓰지 않은 고기를 이제 먹으면 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기를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우리가 단백질을 물론 뭐 콩이나 두부 생선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고기를 통해서 또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기는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붉은 고기가 이제 암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책에 썼고 저희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감수해 주시면서 저한테 이제 설득력 있게 어떤 이유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셔서 저는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그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도 고기를 드셨나요? 그때도? 일단 치료 과정에서는 드셔야 네. 돼요. 그러니까 아 그때 무조건 먹어야 된다? 어 왜냐하면 아, 네. 힘을 내야 되고 제가 방사선 치료할 때 살이 엄청 빠졌어요. 네. 지금 한 5kg 그 상태에서 더 찐 지금 몸인데 그때는 제가 밥이 안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기가 먹히신다? 드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뭐 날거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고기를 이제 일부러 막 안 드시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랑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게 튀긴 음식들. 아, 그거는, 이런 건 어때요? 그거는 이제 먹으면 안 돼. 튀긴 걸 먹지 마라. 그러니까 고기도 샤브샤브, 네. 수육, 보쌈 이렇게 그런 조리법을 이용한 거를 이제 드시는 게 좋고 튀긴 게 너무 맛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몸에는 좋지 않으니까. 저 네. 어떤 고사 선생님 치킨 먹고 싶으면 네. 그 치킨을 사서 껍질 네, 다 벗겨내고 그 안에 살만 네. 먹으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튀김은 이제 뭐 무조건 먹지 말아네요. 이건 안 먹는 게 좋죠.